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지난달부터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왔는데요. 결국 주민들 사이에선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는 거를 불편하다고요. 나가신 거고 왜? 불편하게 시간 없는데. 나도 주민인데 왜? 나도 주민이다. 그러니까. 왜? 나도 주민이라고. 나도 주민인데 왜?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됐다는 남성. 대체 이 아파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부산에 사시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부산에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난리입니다. 부산. 예. 주차 빌런 때문에.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이 제보자가 살고 있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웬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고 안에는 운전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끝이 아니었고요. 1월 29일 그리고 바로 어제인 2월 14일에도 차량을 이용해서 저렇게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렸던 겁니다. 차 두 대를 이용해서 막은 적도 있었고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이 차주는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결국 세 번 다 경찰이 출동했고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차만 네 대가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차를 뺐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제보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만 세 번이고요. 뭐 다른 보도에서는 네 번까지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차장 입구 양방향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차 빼! 못 빼! 이러면서 계속 대치를 하면서 격한 언쟁이 오갔다는데요. 당시 실제 상황 들어보시죠. 나도 열받는다고. 왜 열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당신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좋은 게 뭐가 있냐? 이거 뭐가 좋냐고! 왜 뭐가 좋냐고! 왜 사람들이 그냥 불편하게 만들도록 하는 거야? 나 불편하나? 내가 왜 불편하냐고! 나 불편하냐고! 목소리 높여요, 씨! 아니 그냥 소리 들어. 내가 바꿔. 차 주변에 내가 나 불편해. 소리 지르냐고 지금. 당신들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불편하다고. 내가 뭘 그래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불편하다잖아요. 내가 뭘 그래 잘못했어. 뭘 그래 잘못했긴 해. 동네 주차를 법적으로 아파트 규약으로 가져가려 했는데. 아줌마. 하잖아. 내가 뭘 그래 잘못했어 내가. 통로 주차한 게 잘못이다. 제대로 말씀하시네. 통로 주차한 게 잘못이다. 이게 이전에도 거슬러 가서 이 통로 주차 때문에 입주민 한 사람이 입차 금지를 당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 통로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세 번을 적발한 후에 입차 금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화면에 보시는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벤츠,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다 좋은 차들입니다. 예. 이 세 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통점이 주차를 너무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통로에 세우거나 지금도 통로죠. 예. 아니면 주차선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딕 저렇게 삐져나오게 세우거나 아까 이렇게 사선으로 세운 사진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저 세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입차 금지를 당한 그 입주민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민 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사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모두가 아는 유명인사, 물론 안 좋은 쪽으로 공공의 적, 도대체 누굴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자 셋, 차량 셋, 오 교수님. 이 세대의 어떤 차량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러면 이 저 남자 세 명이 차량 세 대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입주민이 아니고 방문 차량이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주차비를 내지 않죠. 그래서 이 제보자에 따르면 혹시 주차비 안 내려고 꼼수 쓴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대 차량 이제 모두 주차 등록을 갖다가 안 했다라고 하면서 한 달에 세 대를 등록하면 그쪽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저렇게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주차장도 상당히 뭐 빡빡한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편인데 네. 그래서 저런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아파트 측에서는 벌금 고지와 함께 3대 차량 모두 입차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그렇다면 남자 셋, 차량 셋,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제보자분의 얘기 더 들어보시죠. 유리창 안쪽에 대시보드 이런 데다가 자기들 문신한 거 그 사진, 스티커 사진, 네컷, 인생 네컷? 그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입주민분들이 다 가지가지 한다고.
거기에 이제 스티커 사진 같은 게 문신한 자기들 문신하고 막 자랑으로 찍은 거 그런 거 올려져 있어가지고 입주민들이 아, 자기들 무서우니 건들지 마라 뭐 이런 뜻인가. 자, 들으신 것처럼 네.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문신 사진 저희가 말이죠 어지간하면 진짜 문신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인간들이 꼭 물론 주장입니다만 뭐 건들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제 좀 인식이 돼도 되게 보이는데요. 아마 30대부터 한 40대 정도 되는 세 명인데 같이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족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세 차량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특히 제네시스 차주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아파트에서 경적 크게 울리면서 경비원한테 욕하는 모습도 많이 봤었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니 무슨 사람이길래 저렇게 시끄럽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 아파트 그 제네시스 대시보드에 문신했던 거 자기 사진 올려놨는 거예요. 아마 나 좀 건드리지 말라. 나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문제가 또 있었어요. 네, 지난 1월 초에 한 입주민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뭐 제가 새벽 2시 40분쯤에 주차장에 갔는데요.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실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차인지 보니까 벤츠 차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이 차주한테 여기가 화장실이냐 물었는데 벤츠 차주는 급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 주차장 입구 가로막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이었거든요. 근데도 이 차주는 그때부터 이미 유명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댓글에 입주민들이 아, 나 그 사람 누군지 알겠다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차 등록도 안 돼 있고 뭐 경적 울리면서 주차장 들어오는 차량 아닌가요?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그렇게 급하면 본인 차에 실례하시던지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교수님 뭐가 됐든 확실한 거.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런 행동을 장기간 하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저런 그 주차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통상 저희가 도로가 아니고 사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견인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과태료, 벌금을 갖다가 먹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없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불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주차 문제와 관련돼서 저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형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즉시성과 확실성, 엄격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사실 뭐 아까 제보자가 1,700명의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 자, 지금 입차 금지를 시키니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이제는 앞에 차를 꼬리물기를 해가지고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1,700세대가 지금 막 그냥 진짜 돌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 변호사님이 좀 해법 좀 알려주세요 좀. 일단은 상황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경찰에서도 이제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업무 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뭐 선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 가혹 이렇게 잊을만하면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행패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얘기가 뉴스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안 좋은 것도 사람들이 배워요. 아 맞다. 안 좋은 것도 저렇게 해도 또 잘 못 치운다더라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빙고. 예. 아이. 그래서. 제발 이번에 부산경찰 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좀 잘 적용을 해서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전국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 차단봉에 바짝 붙이고 비스듬히 또는 가로로 앞을 막았습니다. 경고딱지를 붙이고 경찰을 불러도 이 차주들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이른바 주차빌런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했습니다. 봐봐 손님이 없잖아요. 차를 대고 멀리서 오는 사람 차 대고 차 댈 때 좀 다른 데 가듯이 해결 못한다잖아요. 사유지라 경찰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엔 주차빌런들이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행동 함부로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승합차 한 대가 주차장 입구에 섰습니다. 미등록 차량이었습니다.
경비원과 다투다 차를 두고 사라집니다. 10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펜을 주면서 저렇게 안 빼고 있나? 출동한 경찰은 이번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견인한 뒤 영장을 받아 압수했습니다. 그 옆에 상가가 있으면 통행에 불편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압수를 하는 사안인데.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현장에선 사유재산에 손댔다가 재물손괴를 뒤집었으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내부망에 앞으로 동일 사건이 발생하면 과감히 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량 견인 비용까지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 빌런들,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